여당은 이제 정부와 긴밀히 소통을 하고 있다면서 오늘 보람의 병원을 찾아서 의료파업 현장 점검했고요. 또 여기에다가 민주당 역시 오늘 환자단체와 간담회를 열어서 입장을 좀 청취를 했습니다. 기자들이 이제 민주당의 실질적인 입장은 무엇인가 질문을 좀 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좀 보시면, 의료계 집단휴진, 민주당은 뾰족한 수 있습니까? 원내대표실은 정부 여당이 아니어서 답답한 측면이 있다. 다수당이긴 하지만은 실제로 행정력 부분에선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으면서도 지난 총선부터 민주당이 좀이 부분에서 안 보인다. 이런 지적들 많습니다. 아, 저는 뭐 야당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정부와 또 여당이 할수 있는 일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서 또 지지하거나 이럴 수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해결의 힘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것이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게 당장 이제 법률적 사안이 아니거든요. 법률 없이 그냥 의대 증원 문제나 이런 것들은 정책 결정으로 이제 밀어붙인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행정력이 부족하다보다는 이것에 해결의 키를 갖고 있지 않는 정당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할수 있는 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결국 키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가 가지고 있다 이런 이거 말씀이신 거죠? 큰일 납니다. 이대로 그대로 가면은 과거에도 이제 파업이 몇번 있었잖아요. 의사들의 집단 휴진이죠. 그러나 그때는 끊임없이 대화를 하고 그리고 결국은 봉합을 하든지 하여튼 타협을 하든지 해서 김대중 대통령 때도 의약분업 때문에 이제 의사들이 파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약분업은 꼭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의약분업을 하는 대신 의사들의 요구를 또 들어줘서 그때 어떻게 보면은 타협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의약분업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흔히 얘기하는 의사들의 특권 이런 것들이 사실 그때도 강화된 거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때 의약분업 때문에. 그래서 큰 의약분업을 하기 위해서 의사들의 요구를 들어준 케이스고, 그 뒤로는 사실 봉합을 한 거죠. 대화체를 만들어 놓고 다시 시작해보자. 대화를 시작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봉합을 한 거고요. 근데 이번에는 봉합도 타협도 다 봉쇄돼버리고 그냥 정부의 일방 독주만 있다 보니까 의사들로서는 대항의 수단이 사실 집단 휴진은 저거 마지막 수단이거든요. 전면 휴진은 그걸로 돌입하게 되는 건데 이 정도 사안이 되면은 사실은 정부와 또 의사단체들이 물밑에서 대화를 협상을 하고 있어야 하고 되는데. 대화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상황은 마지막 단계의 파국적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근데 정부는 오늘 대통령 얘기나 뭐 총리 얘기나 저거는 그냥 강경일변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결의 실마리는커녕 대화 통로나 타협의 시도 이런 것들도 봉쇄된 상태에서 가장 강력한 대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고스란히 국민 피해로 이것은 오게 되는 거라서요. 이거는 정말 큰일 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간 거죠. 없지만 요 말씀 좀 여쭤볼게요. 혹시 이 문제가 의료계랑 많이 대화해 보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대강으로 가다 보면 어디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불안한 생각도 좀 하세요? 저는 집단휴진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개원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동네 의원이라든가 여기는 이제 중환자나 큰 환자, 수술 환자 이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빅파이브 병원을 포함해서 대학병원, 그다음에 종합병원 이런 데가 휴진을 이제 해버리면 그러면은 사실은 응급 환자라든가 수술 환자라든가 중환자라든가 진료를 꼭 받아야 될 사람 이런 게다 종합병원, 대학병원으로 몰리는 거거든요. 요게 포인트예요. 그런데 뭐 보도도 개원이들 동참이 뭐 얼마 안 된다. 그건 과거 파업 때도 개원이들은 동참을 별로 못 했어요. 심정적으로는 의료 파업을 지지를 하지만 동네에서 개원을 하다 보니까 일단 응급환자, 큰 환자들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빅파이브를 포함한 종합병원이 어떤 상태냐. 여기에 이제 국민 생명, 환자들, 이런 피해들이 여기서 이제 크게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몹시 걱정되는 상황이죠. 결국 이제 큰 병원이란 말씀이시고 혹시 큰 병원에서
의사들이 혹시 거기서 집단휴진까지 더 번지지 않을지 걱정하는 건데, 자, 이 문제 키를 가지고 있는 건 이제 행정부겠지만 무엇보다도 국회도 거기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구성 협상을 놓고 치열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여야가 오늘도 거친 발언을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우원식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이름에 민주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차라리 더불어 이재명당이나 더불어 명심당으로 간판을 갈아치우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건설 노동자들을 싸잡아 건폭이라고 매도했는데 같은 논리대로라면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 폭력 세력 국폭입니까? 명색이 집권 여당인데 하루하루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는 민생 현안도 무시한 채 언제까지 이렇게 국회를 마비시킬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결국 이제 헌재 카드, 권한쟁의 심판까지 쭉 갔는데 사실 이 카드는 이제 지난 국회 때도 국민의힘이 꺼내들었고 얼마 전 이제 추경 원내대표 1대1 국민 앞에 토론해보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뭐 토론하자 그러면은 뭐 못할 것도 없다고 봐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선은 아주 진풍경이죠. 집권 여당이 국회를 거부하고 있다. 이건 야당이 그랬던 거는 꽤 익숙한 기억이고 풍경이었는데요. 여당이 국회를 거부한다. 이것도 아무리 민주당이 이제 상임위를 둘러싸고 법사위 운영위 등을 독식했다 하더라도 집권 여당 책임 무한 책임을 지는 집권 여당이 국회를 거부한다. 이거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 어떤 드문 현상이긴 네, 하죠. 장면이고요. 네. 그렇다고 집권 여당이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또 유효한 어떤 대안들을 가지고 돌파구를 찾는 것도 아니고 야당이 할 만한 그런 언어와 메시지로 야당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대안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또 이례적인 어떤 장면들이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 여론이라는 것은 집권 여당이 그래도 국회를 거부하지 않고 그리고 아쉬운 게 있고 부족한 게 있어도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집권 여당으로서 뭔가 책임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은 여론은 또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대안도 없이 지금 마냥 그냥 거부만 하고 있으니까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상임위라도 빨리 지금 국회의장이 조금 시간을 조금 예. 벌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상임위를 빨리 받고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여당이 할 수 있는 여당 입장에서는 매우 아쉬운 점이 있지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